여기는 삿포로 비어 박물관이에요. 나는 맥주를 먹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예약은 안 하고 예약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시로이 보이비토 가면 볼 수 있는 거랑 다양한 맥주들. 또 여기 안에서 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양고기 같은 거라서 저도 그건 별로 예뻤지 않아서 예약 안 했어요. 여기 홋카이도 특산물 옥수수 과자인 것 같아요. 옥수수 모양 있는 게 아니구나. 초콜릿. 본격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비어. 밑에 1층에서는 따로 맥주 시음할 수 있는 기타홀도 있어요. 삿포로 시티, 삿포로 비어. 1936년도에는 저였지. 여기는 시로이 고이비토 파크입니다. 사진 찍기가 너무 예뻐요. 카페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기는 입장료 없어도 들어올 수 있음. 무려 2시간 1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군요. 입장 많아요. 연어 먹을 거야. 여기다 대면서 내 맘을 따라하는 거.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웃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이래? 우리가 이런 거 팔라. 열어놔 그냥. 열어놔. 여러분 여기는 팜 토미타예요. 옆에 후라노 메론 밭이 있는데 겨울이라 닫아가지고 저희는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팜 토미타에 왔습니다. 이렇게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어요. 라벤더 아이스크림은 와플콘하고 컵가격이 다르대요. 원래 똑같은데. 여기 앉아야지. 아이스크림 라벤더. 예뻐 예뻐 예뻐. 태훈이 같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정신과 감정의 흥분, 불안 상태에서의 진정제로 작용하는데
슬픔을 경감시키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고무시키고 되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라벤더. 빨리 앉아야 돼요. 빨리. 개꿀. 네, 오므라이스. 나노. 세트래요. 아, 그래? 어, 머리 감고 컨디셔너하고 바디 샴푸 하고 상에 들어갔다가 상이 안에 좀 큰 거 3개 있고